안녕하세요, 오노농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두 번째 페인트 칠하는 작업을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할 작업은 벽면에 페인트 칠 한번 해줬던 거에 이어서 페인트 칠 한번 더 해줄 거고요. 그리고 여기 위에 천장까지 페인트 칠을 해줄 겁니다.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거 롤러를 길게 할 거, 길게 해주는 그 지지대? 뭐 그런 게, 연결봉이라고 하네. 연결봉이 없어가지고 제가 엄청 힘들게 작업을 했었는데요. 이번에는 제가 이거를 구입을 했어요. 연결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저는 원래 이게 길다란 로라가 있고, 그렇지 않은 로라가 있는 줄 알았는데,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따로 연결봉을 사야 되더라고요.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작업하는 영상 간단하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전후 그 비교 영상을 남겨놔야겠죠? 전해가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칠했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듬성듬성 페인트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. 천장은 아예 이렇게 칠하지 못한 상황이고, 그리고 손으로 닿기가 힘들었던 저 끄트머리 부분도 아직까지 칠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. 오늘은 조금 더 깔끔하게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연결봉을 연결한 로라, 수성 로라입니다. 수성 페인트를 지금 쓰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이렇게 길어져서 싹싹싹 하기가 그때보다 훨씬 편하겠죠. 그리고 오늘은 저번에 페인트 칠하다가 더워가지고 쪄 죽을 뻔했어요. 진짜 너무 더워서.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안 쓰던 창문형 에어컨이라고, 옛날엔 이런 에어컨 많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시원해요.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차이가 확실하고, 아마 앞으로도 이걸 꾸미게 되면은 에어컨을 얘를 아마 한동안은 쓸 것 같아요. 시원하고 좋네. 천장을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험시험 그냥 붙여준다는 생각으로만 하겠습니다. 천장이 확실히 생각만큼 힘드네요. 와, 진짜 힘들어요. 와, 얼굴에 막 튀고 오늘따라 이렇게 튀냐? 얼굴에? 벽을 칠한 건지 저 얼굴을 칠한 건지 모르겠어요. 아, 진짜. 그나마 이거 수성 페인트 해가지고 땀에도 잘 닦이네. 아무튼 한 번 더 칠해줬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보시면 천장까지 한 번 칠해준 상태입니다. 뭔가 엄청 막 깔끔하게 되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은 뭐 미관상 보기에 크게 나쁘지 않은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, 훨씬 더 깔끔해졌어요. 아무튼 훨씬 더 깔끔해졌습니다. 다음번에는 붓으로 살짝 남은 공간들
칠해주는 거. 아, 지금 해야겠다. 붓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롤러로 하는 것보다 좀 더 편한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냥 남은 공간들 싹싹싹 싹싹싹 이렇게 해주면 이런데 위에